주문량이 얼마나 돼요? 이 어머나 세상에 이게 얼마요? 천이백 정도? 와 선수이기야.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사장님만의 노하우. 내가 다 파헤쳐 주겠어. 짜자잔. 첫 번째, 큰 옷도 예쁘게 입죠. 그렇다면 단순하고 무조건 폭이 넉넉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그야말로 꽃피는 춘삼월 화사합니다. 그리고 좀 결점을 보완해 그런 욕심에 판매가 좀 안 되더라도 이런 거 한번 팔아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그게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여자라면 예쁜 옷 입고 싶어하는 마음은 당연지석. 그 마음 쏙쏙 읽어 요렇게 예쁜 디자인만 판매하는 것이 철칙. 숨기고 싶은 부분은 넉넉하게 전체 라인은 날씬하게 빼준 포인트. 아니 요런 정보를 어떻게 다 하셨대? 결혼하고 출산하고 하면서 이제 살이 안 빠지더라고. 이분도 주고. 경험에서 나온 치자이든 그대로 칭찬으로 이어지고. 두 번째 노하우, 발품을 팔고 또 팔아라. 다른 일도 바쁘실 텐데 지금 다들 모여서 뭐 하고 계세요? 회의 중이시죠. 고객님들이 워낙 저희한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시도를 해봤고 또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생각이 좀 덜 부담스럽겠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추기 위해서는 발품이 당연 최고! 그 중에서 옷의 기본이 되는 원단은 특히 까다롭게 보이는데요. 좋은 소재로 시작을 아무래도 하죠. 착용감이 편안한 거를 되게 선호하시기 때문에 신축성을 가장 많이 보고 이뻐도 불편한 예쁜 옷도 중요하지만 일단 불편하면 재구매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시장 조사가 끝나면 편하고 날씬하게 디자인을 맞춰보는 것이 일성. 이렇듯 오로지 고객만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세 번째 노하우라지요. 아니 근데 지금 다들 서서 뭐하세요? 아 서서 고객 생각하기인가? 뭐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짜자잔, 바로 사장님만의 특별한 마케팅. 님께서 제안해 주신 디자인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피스로 변경해서 봄 상품으로 해서 신제품 출시한 제품이에요. 뽑힌 고객의 이름을 넣어 상품을 출시하는데요. 사장님은 아이디어 업고, 뽑힌 고객은 제품 공짜로 받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좋고 좋은 마지막 노하우였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아이템과 상품을 가지고 있으며 적은 투자비로도 손쉽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사업에 맞는 적합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가지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좀 힘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범한 주부에서 사장님으로! 창업의 기본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 아닐까요? 주부들의 성공 신화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네, 뭐 이 발명은 필요해서 시작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창업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신 주변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사람들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할까를 유심히 관찰을 하다 보면 거기서 아주 좋은 아이템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돌아다니면서 옷이 마음에 들면 요거 네. 입어봐도 돼요라는 말보다 요 혹시 백실 있어요? 요거부터 물어보거든요. 사이즈가 있냐고. 근데 이분들도 살아오면서 느꼈던 불편함과 고충들을 잘 응용을 해서 사업을 네. 시작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죠. 그렇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찌고 나면은 자신감도 떨어지기 마련인데 아 그래서 살 빼야겠다 생각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옷을 만들자 했던 건데 꼼꼼한 시장 조사와 또 전문가들 조언을 얻어서 이렇게 하니까 시행착오도 겪고 이렇게 성공을 하실 그렇죠. 수 있었다고 네. 합니다. 두 분도 주부신데 창업을 네. 하시면은 네. 뭘 하시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만의 레시피를 개발을 해서 떡볶이 장사라도 하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맛이 있나요? 맛이 굉장히 있죠.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 도경환 씨처럼 술 담배 많이 해가지고 건강 안 좋은 사람들 또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들 모아다 힐링 센터 같은 거 하고 사람을 싶어요. 한 번에 보내시네요. 그리고 오세요. 치료해드릴게요. 나중에 떡볶이 먹고 여기서 힐링 받으면 되겠네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거를 정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창업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유행에 따라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막걸리가 잘 된다. 뭐 요즘 뭐 치킨이 잘 된다 그래서 그저 먹는 얘기만 네 이렇게 내시면은 네. 안 되고요. 잘 알아보고 하시고 네. 무엇보다도 다양한 업종,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좀 기발하게 하시는 거 그런 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자신감과 자금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도 꼭 받아보시라고 권하고.